안경 렌즈 가공 기계에서 쏟아져 나오는 희뿌연 연마수. 지난해 TBC의 단독 보도 이후 환경부가 서울 등 수도권과 지역 안경원 22여 곳의 렌즈 연마 패스와 침전물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시안, 일사다이옥산, 디클로로메탄 등 사람에게 직간접적으로 유해하다고 환경법에 지정된 특수수질 유해물질 12가지 항목이 검출됐습니다. 발암물질로 알려진 클로로포름과 구리는 거의 모든 폐수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맹독 성분인 페놀은 곳에 따라 배출 허용 기준치의 최대 10배,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디에틸 핵실 프탈레이트도 9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안경 폐수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대책 마련은 뒤로 미뤘습니다. 이제 결과가 너무 애매하게 나왔어요. 많은 안경들이 뭐 배출형 기준을 높은 수준으로 넘은 건 아니어서 시급하게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추가 연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난해 안경원 폐수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오르자 환경부는 안경원을 기타 수질 오염원으로 분류해 수질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는데 다시 말을 바꾼 겁니다. 업계와 같이 맞대어서 그 환경을 더 준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실시하면서 방관한다는 부분은 환경부에서 환경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성분 조사 결과가 위험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환경부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물 문제에 대해 반년이 다 되도록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TBC 박용훈입니다.